안녕하세요. 하하공주 황기입니다. 오늘은 오래 먹을 수 있는 밑반찬으로 새송이 장아찌를 만들 거랍니다. 마침 새송이 버섯을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구입을 했네요. 보이시죠? 가격은 4,500원에 샀습니다.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식감이 좋은 새송이 버섯 장아찌는 맛이 늘면 꺼내서 국물은 꼭 짜고 가진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먹어도 맛있고 또 그대로 밥반찬으로 내놓거나 나물반찬과 함께 밥 위에 얹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요리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새송이 버섯 10개, 진간장 600ml, 물 600ml, 다시마 사방 5cm 한 조각, 건거추 3개, 대파 한 뿌리, 마늘 10알, 설탕 2컵, 대추 5알 준비해 주세요. 이제 새송이 버섯 장아찌에 부어줄 절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600ml와 간장 600ml를 먼저 넣어주세요. 종이컵으로 설탕 2컵도 넣어주세요. 나머지 재료인 대추, 파, 마늘도 넣겠습니다. 절임장은 중불에서 은근하게 보글보글 끓여서 파와 마늘 맛이 우러나도록 끓여주세요. 너무 또 오래 끓이면 짜질 수 있어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절임장이 끓고 있는 동안 이제 새송이 버섯을 용기에 차곡차곡 채워 넣어주세요. 간장물에 떠있는 울긋불긋한 색깔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혹시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면 건고추 양을 늘려주세요. 절임장이 다 끓었는데 건더기는 재빨리 건져주시고 끓인 절임장을 뜨거울 때 버섯에 부어주세요. 절임장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데 굉장히 좋아요. 절임장 국물에 따뜻한 밥 쓱쓱 비벼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절임장은 한 번 더 끓여서 부어주시고 다음날부터 드세요. 요즘 마트 가기도 어려운데 한두 개 밑반찬 만들어 두고 드시면 식탁도 풍성하고 좋겠죠? 오늘은 새송이 버섯 장아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떤 장아찌보다 맛있고 또 건강한 맛이랍니다.